오늘은 브랜드 COS! 귀엽지? 엘리야, 아빠야. 오늘 좀 별로 열심히 했니? 신선 교체만 먹었어? 다시 네. 다시 까꿍!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외출을 했습니다. 신난 이유 뭔지 알 것 같아? 나랑 있어서? 아니야 뭔가를 살 수도 있어. FW나 SS 시즌 때마다 우리가 좋게 옷을 보러 오는데 오늘은 여러분 자랑할 줄 알았죠? 탈락 실패. 저희 오늘은 COS 왔어요. 제가 조금 나이가 이제 들고 애기 엄마가 되다 보니까 차분하면서 우아한 느낌의 옷을 입으려고.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연락을 드렸어요. 제가 요즘에 조금 이제 SNS에 요 옷 브랜드가 뜨면서 조금 무섭게? 말... 아니 좀 말 좀 끊지 마봐. 그래서 30-40대 분들이 조금 차분하게 고급지게 좀 이렇게 품위 있게 입을 수 있는 느낌의 브랜드 COS! 근데 코스랑 불러? COS랑 불러? 그걸 모르겠어. 그래? Of course! 이거 나는데 미안해. 가자. 오! 대박! 야. 여기는 뭐 쇼룸이에요? 쇼룸? 네. 쇼룸은 또 내가 처음 와보네. 태어나서 쇼룸을 처음 와봐. 아 진짜? 나도 네. 처음 와봐. 나 머리털도 없는데 머리털 나고 처음 와봐. 미안해요 저희 머리털 내가 없는 거지. 이런 쓸데없는 것들은 다 리액션 안 해주셔도 됩니다. 이 쇼룸에 누가 오는 거예요? 기자분들이나 스타일리스트분들이 이제 아 여기 협찬도 돼요? 여기는 협찬만 하는 곳이에요. 우리 남편은 할 필요 없죠. 방송인이 아닌데 촬영이나 없어요 그런 거. 지금 벌써 입어볼 게 머릿속에 싹 있어. 정리가 됐어.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여기 남자 오빠 이런 거 이런 니트 입는 거 좋아해. 살 쪄 보일 것 같은데? 오빠 살이 쪘어 그냥.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생후 상담하러 다니고 막 끔찍하세요. 이거를 이렇게 입어야 되거든? 근데 이쁠 것 같아 오빠. 이거 위에서부터 입어도 되겠네 이거는. 이렇게 남자가 약간 이렇게 입으면 쇄골이 보여. 남자가 예를 들어서 나도 쇄골 있어. 아 진짜? 그리고 팔을 약간 소매를 걷어놓으면 약간 팔뚝 이렇게 살짝 심줄 보이게. 아 진짜? 추천으로 아예 다 입어볼게요. 가리지 말고 오빠. 근데 우리 남편은 내가 봤을 때 이거 위에는 괜찮고 바지는 이게 안 어울린 거야. 내가 봤을 때 나는 지금 여기가 너무 조금 긴 느낌? 약간 이렇게 좀 보여야지 예쁠 것 같지 않아요? 그죠? 네, 약간 여기 다 가리면 내가 이렇게 몸매를 드러내야 되는데 얼굴보다 몸쪽이 괜찮아서 이건 옆라인이 이렇게 와, 애 키우면서 이건 진짜 이런 건 편할 것 같아. 만약에 딱 붙는 거 입어서 엉덩이 보이는 거 싫은 사람들은 괜찮을 것 같아. 이거 위에다가 딴 거 입어볼까? 귀엽죠? 완전 귀여워. 나 이 바지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강추해요. 이거 왜냐면 이 미디가 너무 편하고 핏이 예뻐요. 저는 지금 한 사이즈가 좀 작은 거 입으면 맞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이거는 바지는 진짜 이건 무조건. 근데 이거 마음에 들어. 나도 이거 마음에 들어. 우리 이게 마음에 드는 커플 이거를 하는 거야. 그래. 근데 약간 오빠 곰 같아. 곰? 바지를 딱 붙는 거 입는 건 어때 여기다가? 마른 사람들이 이런 거 딱 입어. 원래 키가 작으면 못 입는 바지야. 나 말랐어. 유럽에 가면 난 마른 체질이야. 돼. 가을 느낌 물씬 나는 요 느낌. 혜리야 공부 열심히 해야지. 친구들하고 맛있게 밥 잘 먹고 오는 거야. 이 코트도 예쁘고 나 이게 벗었을 때도 예쁘다. 이게 보면은 딱 이렇게 해서 입으면 너무 예뻐. 아래 위로 이렇게. 이게 보니까 COS는 여러분 포인트가 톤온톤 있잖아요. 같은 색깔의 아래 위를 입는 게 예뻐요. 소재는 다른데 같은 톤으로 입는 게 이게 약간 포인트인 것 같아. 당분간 잘 안 입을 것 같아. 미안해 자라. 여보 회사 몇 시에 가세요? 출근하고 올게. 오늘 촬영이 조금 늦어질 것 같아. 자 우리 남편 컴온! 오 여보! 아 근데 잠깐만 이런 거 내가 하지 말. 오빠 이런 거를 잘 입어야지. 이렇게 학부모로서 이렇게 다닐 때도. 어 테리야 아빠야. 오늘 좀 공부 열심히 했니? 공부 열심히 했니? 이런 그런 부모가 되고 싶진 않아. 그럼 어떤 얘기하고 싶어? 태리야 오늘 마음껏 놀았니? 놀았니? 이러고 어려운 줄 말씀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막. 오 사람이 너무 부티나고 좋네. 아 그래? 좋아하는 거 되게 봤어? 어 봐봐 오빠 봐봐 이쁘지 않아? 아 지금 나 너무 마음에 들었어. 벗기가 싫으네. 오케이 다음 룩을 보여드릴게요. 너무 이쁘죠? 너무 길어. 내 다리가 젊은 거야? 그게 샘플이어서 그죠? 사이즈가 되게 길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룩북대로 그대로 사면 될 것 같아. 여기가 좋은 게 엉덩이 다 가리게 이렇게 나왔네. 자 우리 남편 나와주시죠. 야 우리 남편 오 나 오늘 결심했어. 자꾸 그거 내리지 말라니까. 나 오늘 또 패션 유튜버 되려고. 정신 차리고 우리 남편 엉덩이 한 번만 구경해보세요. 되게 튼실하지 않아요 우리 엉덩이. 자 오 이쁘다. 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. 야 이 패딩 진짜 이쁘다. 와 역시 옷이 날개였어. 이렇게 다 입을래. 아니 네가 사.
오빠 사진 한 장 찍어주지 안 되겠다. 너무 예쁘다. 이렇게 세부 사항들 가면 됩니다. 되게 부자 고객님들 얘기 많이 하는 거. 여자 고객은 안 돼. 여자 고객이 없어. 다행이다. 추울 때 그런 느낌인데 난 사실 이걸 벗었을 때가 될 거. 이거는 이 자켓들 예쁠 때 짜잔. 너무 예쁘죠? 옆에 슬릿이 포인트야. 크리스마스 때 입으세요 이거. 남편은 빨강 나는 초록. 와, 야 오빠 오늘은 오빠의 날이네. 씌워 있으면 오빠네. 아니 요거 요 두 개는 사야 겠다. 왜냐면 오빠가 땀이 많으니까. 잘... 아까 그건 안 사고? 뭐? 오빠가 사 그거는. 내가 이건 내가 예쁜 거 같아. 이거 쓰다가 버리는 컵 있으면 와인캔 쓸 건데. 약간 내 취향. 약간 나는 좀 여성스러움이 약간 좀 섞였으면 좋겠어. 시크함과 여성스러움 약간의 섞임. 패드에도 약간 비쌀 것 같아서 사실은 안 입어도 가격을 못 물어봐. 입어보고 예쁘고 마음에 들면 사고 싶잖아. 이건 가격이 얼마인데? 69만원. 나쁘지 않다. 아 그런가요? 자기 거 내가 사준 게 거의 얼마짜리였어 그때. 얼마지? 거의 한 150만원 넘었잖아. 그거 뭐야 로미스. 아 진짜 이상형은 아니야. 이렇게 밑에를 잠그고 위에는 이렇게 숏 패딩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어. 우와 이것도 귀엽다. 대박. 아 귀엽다. 아 무슨 완전 귀여워. 그러니까 어디 여행 갈 때가 좋을 것 같은데? 짧게 입고. 아 이것도 이것도 끌 수 있어요? 야 무슨 인조인간 같은. 아 미안합니다. 제가 어떻게 금기어 말하는 거야? 조심해라. 알겠다. 모자로 이렇게 패딩으로 운동할 때 이렇게 쓰고 깎고. 야 이것도 예뻐. 대박. 또 있어요? 체인지. 넥스트. 오 추워. 가면 너무 춥네. 여보. 응. 나오려면 멀었어? 어 지금 나가. 와 오빠 딱이다. 얘가 우리 남편이 왜 그러냐면 얼굴이 작은 편이에요. 키가 크고 엉덩이는 거죠. 이번에 이거 테디 이 느낌 되게 예쁜 것 같아. 중간 다음 거였어. 아니 내가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야. 미안해. 정말 딱 학부모 느낌.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, 여성스러운 거 편안함 동시에 그냥 되게 멋안냈는데 툭 입었는데 되게 고급진 이런 느낌. 요거는 무조건 사야 될 것 같아요. 어? 아 이거 누가 쓰라겠어요 언니. 굉장함수 너무 있잖아. 요렇게 입고 자기 이렇게 입는. 나 아까 그 모자 한 번 더 쓰면 안 돼? 아 잠깐. 너무 예쁜 거 이렇게 딱 벗었을 때 좀 약간 섹시함. 입었을 때 약간 보이핏. 그리고 관심이들도 보시면서 아 이런 건 괜찮겠다 해서 그냥 딱 셀렉하셔서 매장 가서 입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? 코스 매장에서 여러분 편안하게 직원분들이 알려주신대요. 그러니까 직접 가서 좀 추천해달라고 해서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. 여러분 어때요? 저희 잘 어울리나요? 커플룩이라고 해서 굳이 꼭 똑같은 옷을 입을 것이 아니라 같은 계열 위아 커플. 양치했어요. 괜찮아. 그래서 괜찮아. 오빠 커플룩 해봤어? 와이프랑 처음 해봐. 오빠 여자친구 안 사귀어봤어? 어. 사귀어봤잖아. 오빠 한 명은 사귀어봤잖아. 한 명? 어. 이지혜. 진작에 물어볼 때는 빨리 사귀었어 안 사귀었어 여자친구? 사귀었어. 혼내는 게 아니야. 아, 혼내는 게 아니야. 어, 혼내는 게. 정확하게 해줘야 돼. 변호사님 응원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. 사귀어본 적 있잖아. 아, 있지. 여자친구 커플룩은 해봤어? 살면서? 커플룩은 해본 적 없는 것 같아. 그래? 나는 커플룩 해봤나? 커플룩은 안 해봤지. 우리 형님들이랑? 어, 오빠보다 동생도 있어. 아 그래? 살면서 처음 판초를 입어봤어. 괜찮아요? 예쁘다. 어, 진짜 예쁘다. 우아하다. 중요한 게 있어. 또 안 잠기지. 옷을 예쁘게 입으려면 배를 빼야 돼. 약간 이렇게 해서 핏을 잡아야지 이쁘지. 이쪽도 이상해 지금. 그냥 버섯이야. 버섯을 힘들게 하지 말고. 야, 이거 좋아. 나 이거 마음에 들어. 오빠, 오빠, 나 부티. 장난 아니지, 이거. 판초를 벗었을 때도 이렇게 해서 물고기였다, 몸매가 싹 다 드러나. 너무 딱붙하고. 이제 판초를 해야지 이게 부티가 딱 나. 이 판초 진짜 예쁘다, 근데. 그러니까 내가 고정관념이었어. 판초는 나랑 어울리지 않는다. 너무 편하고 좋네. 원래 근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? 고정은 그냥 브로치 같은 거 하는 거죠. 나 샤넬 브로치 있는데 그게 꽂혀. 자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? 코스 와서 옷을 이것저것 입어보니까 좀 이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 나도. 옷을 보면은 이렇게 나이에 잘 맞게 잘 입는 사람들이 있어. 아이 엄마로서 또는 워킹맘으로서 어느 정도의 품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도전을 받는데 고정관념을 깨니까 또 다른 내 스타일을 찾은 것 같아서 오늘 저는 성공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다른 하이라이트 우리 남편. 진짜 우리 남편은 코스가 딱인 것 같아. 오빠 너무 약간 부티나고 옷에 대한 다양한 코스가 있는 것 같아.
와. 근데 아니 신선했어. 그리고 약간 맨날 집에서 되게 추한 모습을 서로 보잖아. 근데 나 우리 아이폰 되게 이쁜데 항상 나를 추한 모습. 나는 오빠 되게 추해. 근데 여기 와서 제대로 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의 룩으로 해서 보니까 오늘 좀 괜찮아? 마음이 설레. 어제 그럼 나 모자 한번 다시 써? 아 잠깐 모자. 자 믿지 않은 관종 언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필수. 고고. 띵.